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XRP, 어제 갑자기 솟구치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함께 떨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XRP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소식이 오늘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 사하 대 SEC, 이 소송권 사전 심리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리플 사하 측의 변호사는 이렇게 딱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빵형과 크리스 랄슨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리플사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SEC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리고 그 전에 거래소들이 포함된 암호화폐 관계자들, 중요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단한 번도 SEC는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투자 계약으로 판매가 됐다라고 생각이 된다, 뭐 의심이 된다라고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 측에서는 SEC가 XRP를 증권 혹은 투자 계약으로 판매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 전부 다 너무나 지나치게 늘어진 과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SEC는 이미 진즉에 몇년 동안, 지난 몇년 동안에 XRP 거래를 막을 수도 있었고, XRP에 대한 의견이나 우려를 이 거래소 측이라든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에게 표출할 수도 있었으나, 단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 사람들이 XRP를 사든, XRP를 상장을 하든 방관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나서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나서가지고 XRP에게 소송을 건 그런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정확하게 이 완전한 증거를 복원하지는 못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회의 과정 속에서 이 거래소들이 SEC에게 물어본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XRP 상장해도 되느냐? 이 소송권, 증권 소송권에 걸려 있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당연히 물어봤을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SEC가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시 하인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정말 너무 지나치게 기간이 지난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SEC가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시장 관계자들에게 결코 단한 번도 XRP가 증권이라거나 증권으로서 과거에 판매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에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3일 전에는 좋은 소식, 이틀 전에는 안 좋은 소식, 그리고 오늘은 다시 긍정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소송의 향방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루빨리 게리 겐슬러가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전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샤바샤바 할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동안에 XRP 가격은 뭐 다른 코인들 오른 거랑 비교하지 말고 지금 현재 XRP가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만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 XRP를 좋아하지 않는 알렉스 크루거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시장이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을 때잘 버티는 코인들이 이제 하방 압력이 끝나고 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XRP와 레오 그리고 레이 등등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그다음엔 제가 어제 글로써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리플사가 와이오밍주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그쪽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이 케이틀린 롱시,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의 CEO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와이오밍주에는 블록체인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케이틀린 롱시가 리플사를 반갑게 맞아주니까 빵형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오밍주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규제를 잘 만들어 나가는 미국의 리더인 주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플사가 와이오밍에 진출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처럼 리플사가 와이오밍주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감출 수 없는 XRP 커뮤니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디지털 애셋 인베스터 같은 경우도 와이오밍 주법에 의거해서 리플사가 이제 와이오밍 주에서 은행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리플사가 와이오밍에 진출한 목적은 무엇이며 그곳에서 은행으로서 등록을 하게 될지,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은행으로 등록을 하는
등록 신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졌었는데, 앞으로 리플사의 행보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소송권이 좀 끝나야 이 증권자부도 판가름 나게 될 것이고, 리플사가 더욱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뒤에 한번 덧붙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는 국내의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딱 보시면은 리플사의 소송 결과 SEC 리플 이익 벌금과 함께 반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아리송하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트위터 상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소식이긴 한데요. 기사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 측은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는데, 이 답변서를 봤더니 리플사가 맨해튼 연방 법원에 리플랩스와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랄슨이 XRP를 판매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빵형과 크리스 랄슨이 XRP를 판 수익금을 반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리플사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XRP에 대한 이익이 리플사에 대한 지분에 관련된 이익이 아닌, XRP는 XRP로서의 가치 저장소, 교환 매개체, 계정 단위 등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이면서 XRP는 디지털 자산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사 마지막에 보시면은 SEC는 국제 규제 체제 결과 모순되게 XRP의 지위를 무시했다, XRP에게 모욕감을 줬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접하게 된 정보 같은 경우는, 이번 소송권 때문에 SEC가 머니그램으로 하여금 리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못 쓰게 막았다라고 합니다. 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하지 말라고 막았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것이, 이 리플사가 머니그램의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XRP 관련된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라고 SEC에 신고를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승인을 해주더니 이제 와서 이것도 딴지를 걸고 있죠. SEC가 정말 일관성이 없던지, 아니면은 앞에서 잠깐 봤다시피 2019년도까지만 해도 리플사에 대한 반감이나 XRP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2020년도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서 그것을 계기로 소위 말해서 리플사를 조직위로 작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뭐 대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외에 뭐 정치권에 관련된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갑자기 SEC가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꾼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 정도는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기관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황당하죠? 자, 과연 이 소송의 향방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나온 정보들 빠르게 정리를 해서 일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광고 시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